일단 최수종이라는 사람 자체가 남자인데도 팔색조의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둥글둥글한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하고 팔색조의 매력, 사람을 좋아해요. 이분 자체는. 그리고 음주가무도 좋아하고 즐길 줄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인생 자체를 좀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사람. 근데 65세, 66세가 특히나 이분한테는 60세의 운세가 바닥이다. 거짓말 인꼬 부부다 막 이런 얘기. 근데 이건 어느 연예인 부부들인지 다 한 번씩은 겪고 넘어가잖아요, 보면. 안녕하세요. 천황할매 천부인당입니다. 네, 네. 이번에 이제 최수종님 어떻게 될지 요즘 이제 뭐 워낙 또 TV에 좀 자주 보이시고 또 네. 프로그램도 많이 해요. 네. 지금 시점의 운세는 나쁜 분은 아니고요. 일단 최수종이라는 사람 자체가 남자인데도 팔색조의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둥글둥글한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하고 팔색조의 매력, 사람을 좋아해요. 이분 자체는. 그리고 음주가무도 좋아하고 즐길 줄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인생 자체를 좀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사람. 근데 이분은 혼자서 성공을 해나가기보다는 항상 주위의 사람들로 인해서 각광을 받고 사람으로 인해서 돈도 벌고 사람으로 인해서 무언가 자꾸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기도 하고 인정도 받고 이러는 분이거든요. 인덕이 있죠. 지금까지는. 근데 이분은 한 64세 정도까지는 길이 있어서 잘 가시기는 가시는데 지금 가시는 길이 그렇다고 해서 엄청 뭐 편한 길은 아니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우리가 이렇게 화면으로 볼 때는 그냥 무던하게 계속 이렇게 쭉 평단하게 사시는 분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분이 뭔가 고민거리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뭘 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거는 잘 글쎄 그렇게 잘 모르겠어. 근데 느껴지는 감이 한 65세 정도에 한번 하락세를 탄다, 한번 내려온다. 이 기운 자체가 그게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발목이 잡힐 수도 있고 그렇게 보이거든. 근데 이 자체가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테고 그럼 몸수도 좀 안 좋아지실 테고 65세 기점으로 해서 65세, 66세, 65세, 66세가 특히나 이분한테는 60세의 운세가 바닥이다. 좋지 않은 시기이다. 그래서 사람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이 망가지는 것도 조심하셔야 된다.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예요.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라 사람이 많이 따르기도 하는데 그 시기에는 사람으로 인해서 또 한 번 낭패수가 생길 수도 있는 분이라서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이분은. 조금 이제 추측을 해보자면 또 어떤 느낌일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한 건데 사람으로 이렇게... 뭔가 발목을 잡는데 자꾸 이분의 발목을 발목을 잡는다? 그러면 뭐 글쎄요 사람으로 인해서 발목이 잡혀? 글쎄 이 연세에 누구한테 사기를 맞을까? 아니면 어떤 소속사와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 그냥 그 정도로 추측을 해볼게요. 근데 사람으로 인해서 많이 성장을 한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인해서 그 시기에는 발목이 잡혀서 낭패수를 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걸 많은 걸 정말 하나하나 와이프분과 상의를 정말 잘 하면서 가시던지 좀 신중하게 뭔가를 얘기를 듣더라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여요, 이분은. 연예계에서 대표적 사람? 인고부부잖아요. 네. 진짜 사이가 좋으시겠죠? 왜냐면 쇼윈도 막 이런 거 많으니까 부부라는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 이제 각자 추구하는 어떤 방향도 달라질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나이대가 되면 열심히 살다가 각자의 삶을 볼 수도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쵸? 최수종 씨랑 하이라 씨를 물어보시는 거지? 네. 여기는 말 한동안 제가 알기로는 한동안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겉만 인꼬 부부다 막 이런 얘기. 근데 이건 어느 연예인 부부들인지 다 한 번씩은 겪고 넘어가잖아요, 보면. 근데 여기는 진짜 사이 괜찮아 보여. 그냥 색깔로 따지고 보면 같은 파스텔 계통인 거야. 다른 원색과 뭐 검정과 하양색 이게 만난 게 아니라 정말 하늘빛과 연한 핑크빛이 만났어. 그래서 이렇게 언뜻 놓고 봐도 대비가 잘 되잖아요. 그리고 핑크와 하늘이면 다른 색깔이기도 한데 이상하게 파스텔 핑크와 하늘은 되게 조합이 잘 되죠. 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막 머리에 그려졌어. 네. 그래서 그냥 각자의 삶인 것 같으면서도 흡수가 서로 잘 되고 또 최수종 씨라는 분이 하이라 씨를 좀 이렇게 뒷받침도 잘 해주고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기는 쇼윈도는 아니구나. 아, 실질적으로 놓고 봤을 때 사이가 괜찮구나. 이렇게 보여져. 선생님, 뭐 지금 와서 뭐 부부가 누가 결혼 잘했다 이런 건 사실 없지만 잘 살고 계시니까 사이도 좋고 사주의 이런 기운으로만 봤을 때 누가 결혼 잘한 거예요? 하이라 씨 사주 아세요 혹시? 검색 한번 해볼게요.
누가 결혼 잘했나 그게 의미가 없는 건 알지만 그래도 그래도 그냥 이왕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음력으로 69년 10월 29일 69년이에요? 네 이중국적이네요 아 이중국적 이었네요 아 블랜드 중화민국 아 여기는 누가 결혼을 남자가 잘했다 여자가 잘했다가 아니에요 둘 다 서로 잘한 거야 아, 왜냐면 아 예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은 잡아주고 보탬이 될 수 있는 건 보태주고 상호 보완이 되는 거예요 음과 양이 그래서 어느 한 분이 딱히 누구로 인해서 상승하는구나 하락하는구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서로서로가 잘 만났어 각자의 고집이라는 게 있는 분들이에요 여기도 최수종 씨도 그렇고 하이라 씨도 그렇고 근데 그게 이 둘이 만나면서 이상하게 융화가 돼요 이런 분들이 아마 사주가 맞지 않는 누군가 결혼을 했다면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하이라 씨도 고집이 있는 분인데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이 분을 이 최수종 씨를 만나면서 그런 부분이 좀 정화된다고 해야 될까? 좀 유해진다고 해야 될까?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해서 내 성격이 좀 유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더 독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서로가 서로를 만나면서 괜찮은 분들이에요 아무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득이 많이 되는 분들이에요 조상이 이어졌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왜냐면 각각의 이 사주들이 강한 편들이기는 해요 이분들이 근데 최수종 씨라는 사람의 성향이 하나를 알면 하나에 굉장히 맹목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하나를 딱 마음에 뒀어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는 좀 무조건적인 성향이 있는 분이에요 이 최수종 씨가 근데 하이라 씨보다는 그런 게 좀 더 강하지 그런 성향이 남자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 가정의 틀을 더 잘 잡을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남자가 가정의 틀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이라 씨도 그 안에서 유하게 흘러갈 수 있었던 거고 이거는 최수종 씨가 자기한테 맞는 궁합의 여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도 있고 하이라 씨도 그런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유하게 흘러갈 수 있는 거라서 서로 잘 만난 거야 이분들은 괜찮은 궁합들이죠